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는 세차용 구미, 일반인도 쉽게 구매 가능한 브랜드가 바로 이비탈리아 브랜드인 마프라에서 판매되는 라브코스 메티카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정제의 중심인 프리머스를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물리적인 세정전에 하는 단계를 프리워시라고 합니다. 세차 시 프리워시 없이 바로 오염물과 함께 문지르다 보면 수월마크가 축적이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도장면의 광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고의 프리워시는 고압수라고 하죠. 고압수도 프리워시에 해당이 되는 순서입니다. 고압수도 프리워시, 알칼리 세정제도 프리워시, 산성이나 중성 케미컬을 도포하는 것도 모두 프리워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모든 프리워시 단계를 거친 다음에 물리적인 손세차를 하게 되면 1차적인 오염물 제거를 한 도장면에 윤활력이 높은 카샴푸를 적신 스펀지나 워시패드, 워시 밑으로 문질러 세차를 하게 되면 도장면 수월을 최소화하는 손세차 방법입니다. 고압수로만 해도 되지만 케미컬로 도포하는 프리워시를 하게 되면 고압수만 하는 것보다 높은 세정력을 가지게 됩니다. 3PH 세차를 최초로 선보인 세차 브랜드로 알칼리, 산성, 중성의 다양한 프리워시 제품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만 구매하자고 한다면 단연코 알칼리 프리워시입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전문가용 제품을 일반 소비자들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라브코스 메티카입니다. 그 중에서도 1티어라고 꼽는 세정제는 바로 프리머스입니다. 큐렌타이어 클리너, 버그 클리너, 프리워시 제품 이 세 개의 케미컬을 프리머스 하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머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희석비에 따라 세정력이 차이가 있는지, 분무기 사용과 폼렌스 도포 차이점도 비교해보면서 왜 알칼리 프리워시에서 1티어 제품으로 불리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프리머스가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구형에 비해 세정력, 헹굼력, 밀도가 높아져 도장면에 얇고 오래 머무르는 커튼 효과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선 보틀 디자인이 구형보다 더 매력적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어깨가 각져서 남은 케미컬을 깨끗하게 비우긴 어렵겠지만 보틀 모양이 변형되는 걸 방지하는 빗살 무늬가 고급진 느낌입니다. 제품면 폰트가 고득체로 바뀐 것도 개인적으로는 호감이었습니다. 먼저 프리머스 구형과 신형을 각각 1:10 비율로 희석하여 폼렌스로 도포해봤습니다. 도어 앞뒤 똑같은 유리막 코팅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곳에 차량 앞쪽 도어엔 구형 프리머스, 뒤쪽 도어엔 신형 프리머스로 반반 나누어 폼렌스로 도포를 했는데 약 5분이 지나고 나니 차이가 조금 보였습니다. 화면 왼쪽이 신형이고 오른쪽이 구형입니다. 조금 더 흘러내리는 구형에 비해 신형은 얇게 도장면에 오래 붙어 있었습니다. 신형이 구형에 비해 커튼 효과는 좋은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갈변 제거제는 알칼리 제품을 사용합니다. 휠 세정에서는 중성을 사용하는 이유가 휠 코팅을 남겨두고 세정을 하기 위해서인데 보다 강한 세정력을 위해선 알칼리 제품을 사용합니다. 프리머스는 왁스 세이프 기능으로 휠 코팅을 남겨두면서 알칼리 세정력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희석비별로 세정 시 세정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원액 그대로 휠 타이어 세정에 사용해봤습니다. 마프라 힐앤타이어와 차이점을 느끼기 위해 똑같은 트리거를 사용해 왼쪽은 마프라, 오른쪽은 라브코스메티카 프리머스로 분사해봤습니다. 확실히 거품과 갈변 반응은 마프라 힐앤타이어가 압도적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타이어 브러쉬로 문질러보면 거품은 사라지고 갈변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0으로 힐타이어의 전체 거품을 분사해보니 원액보다 희석된 제품이 거품도 더 풍성하고 갈변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5로 분사를 해봤습니다. 거품도 오래 붙어 있으면서 갈변도 잘 뽑아내주는 희석 비율인 것 같습니다. 세정 후엔 코팅을 해놓았던 휠이라 비딩도 살아 있었습니다. 원액의 거품은 무거워서 빨리 흘러내렸고 1:10은 조금 묽은 느낌이 들어 1:3과 1:5 비율이 타이어 갈변 제거와 휠 세정에 알맞은 희석 비율인 것 같습니다. 오염도와 거품 취향에 따라 희석 비율을 조절하여 사용하며 힐앤타이어 클리너 전용 제품을 대체 사용이 가능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희석비에 따라 세정력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맨 좌측은 고압수만 사용하고 왼쪽부터 1:100, 1:50, 1:20으로 분사했습니다. 1:20은 12.47pH, 1:50은 11.78pH, 1:100은 9.57pH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1:100으로 분사한 곳은 희석비가 높아서 그런지 마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고압수로만 프리워시한 곳이 프리머스를 희석해서 사용한 것보다는 오염물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저수속 도어 쪽이 오염이 더 심할 텐데 가장 오염이 적을 것 같은 뒷도어를 닦아냈는데도 오염물이 많이 묻어나오는 걸 보니 알칼리 프리워시 프리머스의 세정력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차량 오염이 심하지 않아 그런지 1:20부터 1:100까지는 세정력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결과를 보면 고압수로만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알칼리 프리워시를 분사하고 고압수를 사용하는 게 높은 세정력에 효율적인 것 같아 꼭 알칼리 프리워시는 세차할 때마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1:10과 1:5 비율로 희석하여 동일한 펌렌스로 도포하면 커튼 효과와 세정력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액은 13.80pH로 나왔고요. 1:10은 12.34pH, 1:5는 12.99pH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운전속도가 오염이 더 심할 것 같아 높은 희석비인 1:5로 분사하고 뒷도어에 1:10으로 분사를 했습니다. 커튼 효과는 희석비가 낮은 1:10이 얇게 거품이 밀착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1:5로 희석한 곳은 조금 두껍게 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석비에 따른 세정력 차이는 크지 않아 보였고 타이어 뒤쪽으로 오염물이 많은 편인 운전석 도어가 오염이 심한 걸 감안하면 비슷한 세정력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낮은 희석비에도 프리워시 용도로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 겨울철 권장 희석비인 1:5, 여름철 권장 희석비인 1:10에 따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높은 기온으로 빨리 마를 수 있는 여름철이 물의 희석비를 높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액 펌렌스가 아닌 일반 펌렌스로 분사할 땐 보통 희석해서 분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분사되는 케미컬은 희석된 케미컬과 함께 고압수의 물도 함께 분사가 되어 한 번 더 희석이 됩니다. 정확히 계산하는 RIP 계산법도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펌렌스 보포되는 pH 농도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보통 1분간 분사하면 차량 전체를 덮을 수 있으니 1분 동안 물 조절 레버를 최저로 잠그고 펌렌스를 분사하여 받아진 물과 함께 희석한 케미컬을 혼합하여 pH를 측정해봤습니다. 1분간 분사하여 펌렌스로 분사된 물량은 약 7리터이며 1:10으로 희석한 500ml를 함께 섞었습니다. 물은 약 10pH로 측정이 되었고 프리머스 원액은 13.89, 1:10으로 희석하니 13.22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걸 섞어서 희석한 뒤 계량컵에 담아 측정을 해보니 10.60pH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세차장에 따라, 세차장 수업에 따라, 펌렌스에 따라, 오리피스, 규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pH 측정기가 분명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0으로 희석하여 펌렌스로 분사할 시 약 10.60pH였고 분무기로 분사할 시인 1:50은 11.78pH, 1:100은 9.57pH로 측정이 되어서 분무기로 분사할 시 펌렌스 최종 희석비와 비슷한 수치를 예측해보면 1:75 비율로 유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0ml에 2.6ml 프리머스를 넣어 1:75 비율로 도어 앞쪽에 분무기로 분사를 해봤습니다. 뒤쪽 도어에 1:10으로 희석하여 펌렌스로 도포했습니다. 펌렌스 도포는 도어를 두 번 지나가는데 약 4초, 전동 압축 분무기는 유리 도포를 제외해도 약 9초 정도 소요되어 펌렌스 대비 압축 분무기 분사는 시간상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앞번 세차 때 나노라떼 유리막 코팅을 덧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9분이 지났는데도 프리머스는 오랜 시간 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동 분무기로 분무한 곳은 5분 정도 지나니 거품이 사라지고 젖은 느낌이 줄어들어 펌렌스보다 흘러내린 느낌입니다. 화장솜으로 오염물을 닦아내서 비교해봤습니다. 닦아낸 거리와 유치에 따라 오염물이 차이가 있는 점은 감안하고 본다 해도 펌렌스 쪽이 살짝 오염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석 도어가 뒷도어보다는 오염이 심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더 뒷도어를 닦아내보아도 펌렌스 쪽이 오염이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희석비가 높거나 낮아도 알칼리 프리워시의 프리머스의 세정력은 물리적인 힘이 없으면 100% 세정이 불가능하고 알칼리 프리워시는 세차 프로세스 취향과 세차장의 환경에 따라서 펌렌스와 분무기 중 원하는 대로 세차 방법에 따라서 분사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플러가 없는 세차장에서 펌렌스 대비 저렴한 장비 비용으로 효율적인 희석비를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분무기 사용을 추천하고요. 커플러가 있는 세차장을 이용하시고 거품 분사의 재미와 분무기 대비 빠른 도포에도 오랜 시간 도장면에 머물러 있는 커튼 효과를 원하시는 분에겐 펌렌스 도포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워시 하기 전에 고압수를 먼저 하고 프리머스를 분사하는 것과 맨 도장면에 프리머스를 분사하는 것과의 세정력 차이를 확인해봤습니다. 차량 옆면이라 오염 상태가 다를 수 있는 점은 감안하고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약 4분 동안 지켜보면 고압수를 먼저 분사한 조수석 도어는 물기가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사하다 보니 미세하게 희석이 되는 것 같고 물기가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장면에 바로 프리머스를 분사한 도어는 수분이 빨리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솜을 도어에 문질러서 오염물을 비교해보면 고압수를 먼저 한 곳이 조금 더 오염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뒤 도어 오염물 차이는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굵은 모래나 진흙, 굳어있는 조류 배설물이 없다면 도장면에 바로 프리머스를 분사해 세정력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오염에 따라 더 강한 세정력을 원한다면 초고압수를 건너뛰고 바로 프리머스를 분사하면 될 것 같고 오염물이 굳어있거나 떨어뜨려야 하는 큰 오염물이 있다면 고압수 후에 프리머스를 분사하면 도장면의 수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리머스로 활용할 수 있는 세차 프로세스와 희석비와 분사 방법에 따른 세정력 차이점, pH 농도 차이점을 확인해봤습니다. 프리머스 1리터는 32,000원입니다. 일반 라인업인 마프라 제품과 용량 대비 가격을 비교해보면 히렌타이어 세정시 최대 권장 희석비인 1:3으로 희석하면 500ml 기준 4,000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프라 히렌타이어는 500ml에 14,000원으로 마프라 힐타 기준 약 3.5배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한 오염에 스프레이 분사 최대 권장 희석비인 1:50으로 희석 시 320원으로 마프라 노터치 벌레 세정제 500ml에 13,000원과 비교해보면 약 40배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팅 성능을 없애지 않고 안전하게 세정이 가능한 알칼리 프리워신 프리머스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다각도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양한 희석비에 따른 세정력과 긴 도장면의 접착력, 권장 희석비 사용 시 왁스 세이프로 기존 코팅층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전문가용 세차 케미컬인 것 같습니다. 프로 디테일러를 위해 출시한 제품이 일반인들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전문가용 제품으로 강한 알칼리 제품임에도 왁스 코팅층을 살려주고 오랜 시간 도장면에 머무르며 오염물과 반응하면서 프리워시 단계의 높은 세정력 효과를 지닌 프리머스를 사용한다면 세차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알칼리 세정제 중에서 단연코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바로 프리머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세차 시 오염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적합한 사용 방법과 희석비를 이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세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